아이폰, 아이패드 하면 딱 생각나는 것이 다양한 액세서리입니다. 활용도가 다양한 만큼 좀더 편하게 쓰기 위한 액세서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재미있고 독특한 아이디어가 들어간 제품도 있는데요. 이런 제품들만 한 곳에 모아둔 곳이 있습니다. 프리스비 강남 스퀘어점에는 베타존이라는 테마존이 있는데요. 독특한 애플 액세서리들만 모아 전시하고 일부 제품은 직접 써볼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독특하고 유니크한 아이템들을 사용해보고 경험해보고 즐기실 수 있는 그런 체험 문화의 장을 구성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애플에 관련된 모든 제품, 액세서리, 그 다음에 유니크한 아이템들의 메카가 프리즈비 강남 스퀘어점이다. 그런 취지에서 이런 존을 구성하게 됐죠. 정말 다양한 제품이 있는데요.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 게임 관련 액세서리가 가장 눈에 띕니다. 이 제품은 과거 오락실에서 보던 게임기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조이스틱과 조작 버튼이 있어서 오락실에서 게임하는 것 같은 기분을 느끼게 합니다. 총 모양의 액세서리도 있습니다. 아이폰이나 아이팟 터치를 넣고 실제 총을 쏘는 것처럼 목표를 겨냥하고 쏩니다. 단, 전용 애플리케이션이 있어야 합니다. 핀볼 테이블 모양의 액세서리도 보입니다. 두 번째가 음악 관련 액세서리입니다. 이어버드를 내장한 스피커의 경우 이어폰을 본체에 연결하면 축음기 분위기로 음악을 들을 수 있습니다. 고음질이나 실용성보다는 인테리어나 추억의 음질을 추구하는 소비자가 많이 찾는다고 합니다. 전자장치 없이 소리를 증폭시키는 액세서리도 눈에 띕니다. 작은 관을 이용해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를 모아 크게 키워줍니다. 기타 모양의 액세서리는 수납부에 제품을 넣고 기타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면 실제 기타를 치는 것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가야금이나 드럼 애플리케이션과도 함께 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수화기 관련 액세서리입니다. 아이폰을 삽입구에 넣고 수화기를 들면 통화를 할 수 있습니다. 무선과 유선 제품이 있으며 무선의 경우 블루투스로 연결합니다. 이 밖에도 독특한 아이디어가 들어간 케이스도 전시하고 있습니다. 머그라는 이름의 케이스는 원하는 방향으로 세울 수 있는 것은 물론 두꺼운 재질로 되어 있어 높은 곳에서 떨어뜨려도 제품을 보호합니다. 또한 세계 디자인 대회에서 수상한 조약돌 거치대, 화면에 캐릭터를 띄우는 케이스 등 다양한 제품이 있습니다. 프리스비 강남 스퀘어점에서는 DJ 믹싱, 키보드, 기타를 전시해 애플 제품과 직접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신기한 제품을 보는 것뿐 아니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에게 유용할 것 같습니다. 미디어잇 한만영입니다.